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조사 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따라 읽어보실 수 있겠죠? 네. 크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부인이 부인이 불능무과실이나 불능무과실이나 계지위선이니라 계지위선이니라 독불견 독불견 부경호와 부경호와 부경이 부경이 혹 혹 피진구라가 피진구라가 극기불식에 극기불식에 청광이 여구하니 청광이 여구하니 개과지선이 개과지선이 유여시부인저 유여시부인저 피탄이불계자는 피탄이불계자는 부하심언고 부하심언고 부인이 불능무과실이나 이럴 때는 무릇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라는 것이 불능무과실, 과실은 잘못이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계지위선입니다. 계지할 때 지는 그것이에요. 그 잘못이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위선입니다. 좋을 점점에서 해볼게요. 좋은 것이 길지입니다. 독, 불견, 부, 경호와 독자는 유독, 홀로 독자니까 유독 불견, 부, 경호와 저 이렇게 해석해요. 저 거울 경자죠. 저 거울을 보지 못했던가. 부, 경이 저 거울이 혹, 피, 진구라가 혹은 피자는 입을 피자 원래 이 글자는 오드이변의 껍데기 빗자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빗자,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 그러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보면 이불에 의해서 덮여짐이 되잖아요. 거기서 피동할 때 이게 빗자가 된 거죠. 혹은 진짜는 티끌진 구는 먼지 굿자로 해석하면 저 먼지라든지 티끌로부터 피 입혀줬다가 사실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가 극기 불식에 불자는 닦을 불자야. 거울을 닦는다 할 때 식자도 닦을 식자야. 그러면 극기 불식에 그 닦고 닦아진 데에 이르르네. 거울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거울을 닦잖아요. 청광이 여구하니 맑을 정빛광이니까 맑은 광채가 여구하니 옛날과 같으니 먼지 꼈을 때는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다가도 먼지를 싹 닦고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해가지고 그렇듯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가려졌던 것을 욕심을 잘 닦아나가기만 하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개과지선이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 선함이 유여시분저 이와 같음이 있을진저 이와 같구나 그런 말이죠. 피선이 불계자는 저피자죠. 저사람. 저사람 저렇게 또는 저사람들처럼 그런 뜻이에요. 저렇게 탄 탄은 꺼릴 탄자. 우리 기탄 없이 그러잖아요. 저 꺼려 하면서 불계자는 고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부하심언고 이럴 때 부자는 무슨 여기 하자가 하자가 이제 무슨 하자 어찌 하자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이란 것입니다. 무슨 마음인가? 고치면 되는데 왜 못 고치는가? 그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인이 무릇 사람들이 불능 무과실이나 과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계지위선이라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은 것이 될지니라. 도 불견부 경우와 유독 저 거울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저 거울을 보지 못했는가. 부경이 무릇 저 거울이, 저 거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혹피 진구라가 혹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가 급기 불식에 그 먼지들을 불식 닦아나고 닦고 털어내는 데에 이르르네. 청광이 여구하니 맑은 광채가 옛날과 같으니 개과지 선이 유 여시분저 잘못을 고쳐서 하는 선, 잘못을 고치는 선이 유 여시분자 이와 같음이 있을 것인자. 여기 있는 부자는 감탄으로 쓰인 거네요. 피 탄이 불계자는 저렇게 꺼리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두 하시는 무릇 어떤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성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부인이 불능부과실이나 계지위선이니라 도불견부경호와 부경이 혹피진구라가 극히 불시게 정황이 여구하님 개과지선이에 유여시분점 비탄이 불계자는 부하시먼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므로 곧자 까닭 곧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